네, 오늘도 네 가지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일진아이 솔루스 처음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이 되는 기업입니다. 수소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업체로도 꼽히는 기업인데요. 2011년에 일진 그룹에 인수가 된 뒤로 수소 저장 탱크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청약 평균 경쟁률이 650대 1을 넘어서면서요. 카카오뱅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상장 전부터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가 9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공모가가 34,300원인데 일단 이 공모가를 대비를 했을 때 주가가 무려 162%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수소차 시장의 확장성에 중장기적인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87% 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일진하이 솔루션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요. 1조 2455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계열 부품사인데요. 전동화 부품 매출이 지난 2분기에 1조 3,637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 상반기 논캡티브, 그러니까 이 그룹의 수주 같은 경우에는 6억 7,8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 총 목표는 28억 7,900만 달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핵심은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좀 안전하게 작동이 될 수 있게 하는 BSA인데요. 제조사별로 맞춤형 BSA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예, 더불어서 충격이나 누전 침수 등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좀 관전 포인트 하나가 바로 시가총액 변동일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삼성 SDI가요,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54조 원대로 올라서면서 2007년 초 이후로 LG화학을 처음으로 역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공장 증설이 굉장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도 없고 리콜 이슈가 없는 것이 또 긍정적인 포인트 중 하나인데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가 LG화학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삼성 SDI가 올해 영업이익이 74%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 내놓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 SDI 주가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저평가라고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은 가파르게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올해 퍼가 5.7배로 현재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0%의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경쟁사가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학 솔루션과 기판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